너희 친엄마는 어디 살아? 몰라요. 얘네 아버지랑 이혼한 뒤에 여기를 떠났어요. 그게 언제예요? 얘가 대6살 때쯤인가? 너 친엄마를 찾고 싶지? 엄마를 찾으면 엄마한테 갈래? 아! 호키야! 아우, 피나잖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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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키야! 아! 칼 위험하대, 씨예요? 갖고 장난치지 말랬지. 어이구 놀랬어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감았어. 괜찮아 놀랬어. 누나 울어? 아니야. 저 봉남이 밖에 나가서 좀 놀고 있을래? 네. 이거 쌀이랑 김치다. 다꿈치 마. 고맙습니다. 지서 주인님 말 듣고 생각해봤는데 엄마 찾으면 너는 엄마한테 가. 너는 네 친엄마 보고 싶을걸? 안 그래? 너 엄마 얼굴 기억이나 하고 있냐? 넌 네 엄마 찾아가면 되고 봉남이 다른 데로 보내자. 다른 데 어디요? 내 동생이 애를 못 낳아. 애가 없어. 봉남이를 내 동생한테 키우라고 하면 안 돼요. 동생이 마음씨가 아주 착해. 부자고. 엄마 돌아오면 봉남이 찾을 거예요. 그 옆에 내가 여길 오겠냐? 절대 못 와. 무슨 낯짝으로 오겠어. 자식 팽개치고 산이랑 도망친 여자가. 내가 키울 거예요, 내 동생. 아휴, 네가 뭘 몰라서 그런 말 해. 네가 어떻게 봉남이를 키워.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, 아주머니. 엄마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. 송은주 언니지? 저 아세요? 강중훈 선생님 때문에 학교 여러 번 왔잖아. 오늘 연극 연습 안 하나 봐요? 출연하는 애들이 더 바빠서. 선생님 어디 계세요? 글쎄, 집에 가시지 않았을까? 이 시간에요? 좋아하는 장소에 가셨을 수도 있고. 거기가 어딘데요? 나도 궁금한 거 있어. 선생님 왜 만나? 또래들 만나.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. 싫어요. 덕천 고등학교 촌놈들. 덕천 여고생이 덕천 고등학교 남학생들 무시하면 안 되지. 강준모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나 알려주시죠. 송금주. 저 보니까 무지 반갑다. 여긴 어떻게 왔어? 왼종일 한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훤히 보여요. 독일인의 사랑? 선생님도 연애소설 좋아해요? 이건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야. 어떤 내용인데요? 한 소년이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온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얘기. 아, 이해돼요.
나도 선생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지더라고요. 누가 좋아졌어? 우리 담임이요. 빼빼말라 별명이 멸치거든요. 성이 왕씨라 왕멸치예요. 처음엔 싫어 죽겠더니 요새 그냥 봐줄만 해요. 선생님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이 착해졌나 봐요. 너처럼 나도 솔직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. 솔직하세요. 괜찮으니까. 내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 못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. 근데 나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지 않아요. 진짜예요. 그런 얘기가 아니야. 그럼요. 일어나자. 싫어요. 여기 더 있을래요. 자. 이거 아세요? 여자들은 날 때부터 모성애를 갖고 있어. 나이 어려도 참을성이 강한 거. 그래서 넌 뭘 참는데? 선생님 안아주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지금. 이 녀석 점점 못하는 소리가 없네. 아 지금 급해서 꼭 신성일 같아. 다른 여자들 반하게 아무 때나 근사한 표정 짓고 그러지 마세요. 선생님은 내 거니까. 송금주. 왜요? 너 나중에 크면 나한테 했던 말 다 부끄러워질 거야. 너 멋진 남자 만나 데이트할 때 내가 그 남자한테 네가 나한테 했던 말 다 일러봤으면 어떡할래? 아무리 그런 말 해도 나 선생님 단념 안 해요. 우와, 다 맞았다. 잘했어. 근데 선생님 왜 안 오시지? 금방 오신댔잖아. 오시겠지. 기다려봐. 선생님, 아무래도 수상해. 뭐가? 정혜자 선생님이랑 좋아하는 것 같아. 뭘 보니까? 우리 연습 때마다 정혜자 선생님 오잖아. 그 선생님 왜 자꾸 오는데? 4학년 교실이 옆에 있으니까. 틀림없이 지금 정혜자 선생님이랑 같이 계셔. 그래서 못 오시는 거야. 우와, 바나나다. 삼촌은 늦는데? 아니요, 금방 온댔어요. 연극 연습은 잘 돼가? 네, 민수가 이젠 잘해요. 은주한테 구박 엄청 받았어요. 못한다고. 내가 언제 구박했어? 했잖아. 은주야, 엄마랑 아줌마 친한 친구였던 거 알지? 네. 너희들도 사이좋게 잘 지내, 싸우지 말고. 학교 화장실에 송은주, 김민수 연애한다 써 있어요. 더 이상 사이 좋으면 안 돼요, 우리. 괜찮아. 은주가 이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. 왜? 너만 우액이냐? 나도 우액이야. 너 나중에 크면 나한테 했던 말 다 부끄러워질 거야. 너 멋진 남자 만나 데이트할 때 내가 그 남자한테 다 일러봤으면 어떡할래? 그런 말 아무리 해도 나 선생님 담요 안 해요. 송금주 머리 좋아. 그 순간에 순발력 있었어. 노크 좋아하고 들어오면 큰일 나요. 미안해.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. 카라 내가 뗄까? 난 아줌마 맘대로 안 될 거예요. 무슨 소리야 그게? 태준아 은주처럼 간단하게 포섭될 줄 알았다간 큰 코 다친다고요. 난 누구도 포섭할 생각 없는데. 아줌마, 우리 집 들어올 때 우리 엄마 아픈 거 알았죠? 엄마 죽으면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려고 작정하고 우리 집 들어온 거죠? 왜 그렇게 생각해? 엄마 아파 누워있는 동안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 꼬신 거죠?